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을 설명드릴 거예요. 이 속담은 보기 좋은 떡, 즉, 예쁜 모양의 떡이 먹기에도 좋고, 맛도 좋다, 먹기도 편하다.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고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을 설명드릴 거예요. 이 속담의 뜻은 모양이 예쁜 떡이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다라는 뜻입니다. 즉,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이에요. 보기 좋다라는 말은 예쁘거나 멋있어서 보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고요. 먹기 좋다라는 말은 먹기에 편하다, 맛이 있다라는 뜻입니다. 떡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같은 떡이라도 예쁘게 담은 떡이 더 먹고 싶지요. 그래서 보기 좋은 떡과 아무렇게나 담은 떡, 이렇게 있을 때 보기 좋게 담은 떡이 더 맛있게 보인다, 또 먹고 싶다,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은 모양이 예쁜 떡이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다라는 말이고요. 그래서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. 자, 이 속담을 이용한 대화를 볼까요? 오늘은 슈가와 지민이가 대화를 나누는데요. 제가 읽어볼게요. 슈가. 지민아, 호석이에게 줄 선물을 샀는데 그냥 이대로 주면 되겠지? 지민. 이왕이면 예쁘게 포장하고 카드도 써서 같이 주는 게 좋지. 슈가.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 않아? 지민,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포장하면 더 좋지. 카드 쓰고 포장하는 건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해. 네, 선물을 어떻게 줄까에 대해서 슈가와 지민이가 나눈 대화예요.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카드를 쓰고,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주는 마음이 굉장히 정성스럽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바로 지민이가 그것의 중요성을 이 속담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이 속담의 뜻을 정리해 볼까요?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은 모양이 예쁜 떡이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다라는 말이고요. 그래서 이 속담은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. 오늘 속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버튼까지 꾹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